네, 이데일리 T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서울옵션, 대한항공, 하나투어, 삼성전자, 하이브, 우리기술 투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자, 한국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성창기업지주, 케이사인, 솔루스첨단소재, 인터지스, 그리고 토박스코리아, CNC인터내셔널, 본네까지 선정이 됐네요. 매일경제TV로 가겠습니다. 삼천리자전거, 크라운제과, 한전기술, 삼성물산, 그리고 더 네이처홀딩스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하이브, DI동일, 아시아나항공, 코웨이, 대오AL, 클리오, 그리고 신택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관심주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올라온 관심주들 어떻게 올라왔을까요? 요즘 나올 때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하면은 우리 또 시청자님들께 또 한 소리 들을까 봐 항상 긴장을 하면서 요즘은 종목을 좀 선별을 하면서 예. 그 전에는 한 2, 3회 정도만 검토하면 됐는데 지금 한 7회에서 8회 정도는 검토를 해야지만이 좀 신중을 많이 좀 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워낙 또 지수 상황도 그렇고요. 변동성 큰 장세 속에서 또 개별주 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도 오르고 근데 고점 급등한 종목도 많고 그렇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여기에서는 네. 급등주를 또 잘못 또 추격 매수, 내동 매매를 하게 되면 순환매 이러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한 2, 3일 정도 가다가 갑자기 또 한 일주일 뒤에는 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제 급등 안 한 종목들, 좀 급등할 종목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네. 말씀드리면 더 좋기는 하죠. 정보들이 필요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세 가지 종목도 꼽아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종목은 K사인이 되겠어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보안관리 분야의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통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악성 파일들이 많아요. 예. 그것들을 좀 인공지능을 통해서 탐지하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안 업체로서도 우리가 조금 상당히 조금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 또 입지를 좀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된 뭐 기술도 좀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블록체인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가상화폐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분야로도 계속해서 종목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암호화폐 전자 지갑이죠. 터치 X 월렛을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하고도 또 관련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최근에 이제 그 가상화폐 시장이 워낙 이제 커지니까 이게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가다 보니까 예. 국가에서 통화라는 건요 통제가 돼야지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민간 쪽에서 되고 있는 이런 사업 자체를 중앙은행에서 어때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이런 화폐 같은 것도 중앙 정부에서 통제가 할 수 있게끔 그걸 하기 위해서 각 정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 사업에 좀 진출하겠다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보안 관련된 정보들 뭐 블록체인 관련된 업체들이 예. 좀 부각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관련해 가지고도 뭐 데이터베이스를 좀 암호화하거나 뭐 PKI 인증 뭐 통합 인증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백신 여권 이제 각국 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왕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너네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이거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여권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관련 사업을 하죠. 요즘 뭐 누가 뭐 예전에는 뭐 저장 매체냐 뭐 USB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그냥 다운 받아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지금 이제 오늘 좀 약간 음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21선이 내려왔을 때 이때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냥 지금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눌림을 좀 주는 그런 부분이고 간신히 지금 121선을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121선이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1선 자리에서 한번 매수 타임 한번 잡아보시겠지만 이제 한 195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정도 좀 매수가는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257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일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120일선을 이탈하는 자리를 매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 급등에 비해서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강보합권인데요. 매수 타이밍은 한 1950원선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7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블록체인 관련주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K사인뿐만 아니라 뭐 SJ솔루션즈도 있고 뭐 라운시큐어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보안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중에 특별히 뭐 어떤 종목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요? 제가 따로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에 그럼 나오셨을 때 한번 좀 언급을 해주세요. 이쪽 관련해서도 관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오면서 원고를 이동하면서 작성해서 오다 보니까 그걸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 오늘 또 잉크님께서 한번. 다음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님께서 저를 한번 콕 찔렀네요. 네. 자,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너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장품 제조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ODM이라든가 OEM에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또 브랜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도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터치 인솔이라든가 그다음 메디솔, 그다음 컬러 버킷, 그다음 스테이지 큐, 그다음 미라클 아일랜드 등 뭐 다양한 제품들을 좀 브랜드를 좀 자체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점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백신 접종률이 25%를 기준을 잡고 있어요. 25%이 되면은 5인 이상 모임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7월경 정도에는 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뭐 여성분들도 화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또 남성분들도 화장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 쪽에서도 지금 남성들의 그 화장 소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실적이 좀 나왔는데 자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연결이든 별도든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별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실적이 다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약 한 13억 정도 나와가지고 흑자 전환이 좀 됐고요. 그다음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78.34% 좀 증가를 좀 하면서 약 한 141억 정도. 그다음 순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약 한 16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이제 주가를 좀 흐름을 좀 보면은 좀 꼬리를 좀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의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자체적인 이제 문제가 있어서 꼬리가 달리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그냥 가고 있는데 시장이 때려서 꼬리가 달리는 건지 그걸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놈의 시장이 그냥 잘 가고 있는데 한방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꼬리가 좀 달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오늘 저가 정도 가격이 3,19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8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약간 지금의 심정을 대변해 주신 것 같네요. 예. 시장에 대한 마음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본너였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예, 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눌림이 좀 들어왔을 때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가 좀 되겠는데 뭐 틴티드, 타투 킬블로라든가 이런 뭐 히트 상품에 속한 클리오 메인을 이제 브랜드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브랜드가 지금 회사명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것을 좀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영 타켓을 해서의 뭐 메이크업 브랜드 뭐 페라페라든가 뭐 스킨케어 브랜드죠 구다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힐링버드 그 다음에 더마토리 같은 다섯 가지 브랜드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 모든 제품 생산을 뭐 코스맥스라든가 그다음 한국 화장품 제조 그다음 코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통해서 뭐 OEM, ODM에서의 업체로부터 좀 매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뭐 본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모임이 이제 또 이제 해지가 좀 된다 하면 풀리게 된다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부분에서 소비가 특히 이제 화장품 쪽 소비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중국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백신 이제 접종한 이후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제 그 전처럼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에는 확 올라갔다가
이게 똑같아요.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주가도 파동을 치면서 빠지듯이 그런 확진자 숫자도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파동을 치면서 지금 빠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점점 축소가 되면서 완전히 바닥을 좀 받는 그런 부분에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전 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눌림이 왔을 때 한번 잡아보자는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한 2만 원에서 네. 이 정도 또는 또 60일선이죠. 2만 한 500원 정도? 2만 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이 사이에 한번 기다렸다가 안 오면 그냥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굳이 지금 네. 단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한번 급등한 후에 갑자기 돌아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종목들 많으니까. 목표가는 이렇게,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목표가는 한 지금 한 구간에서 한 2만 3천 정도, 2만 4천 한 300원 정도? 한 돈 400원 조금 짧게 정도. 보시네요. 예, 오늘 혼조세에서 2만 3천 원대인데.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말씀드린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클리오까지 알아봤고 그렇다면 자, 대표님의 관심주 봐야겠죠? 예. 네. 아시아나 항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가님께 보내고 나니까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빨리 보는 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일단 뭐 참 좋은 회사인데 이제 그룹 쪽에서 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하다 보니까 좀 망당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좀 상황이 좀 발생을 좀 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항공업계들이 이 화물 쪽 특히 이제 선박 쪽 운임력이 워낙 올라갔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화물 쪽으로 왔는데 또 이제 화물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또 운임료가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이라든가 제품들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꼭 배가 해야 될 게 있고 비행기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선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은 비행기가 해야겠죠. 뭐 큰 예. 것들은 이제 배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 어때요? 미국 제품이라든가 중국 제품,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여객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화물 쪽으로 대체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만 지금 이번 분기에 실적이 좋았고 나머지 LCC라도 다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금호그룹 쪽에서 경영 자체가 미숙하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도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인수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예.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뭐 백신 접종자들 해외여행 갔을 때 자가격리 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에어 서울이라든가 에어 부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제가 주가라는 것은 현재 그 관점에서 현재 가치를 두고 투자를 네. 하시는 것보다는 미래를 좀 보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승 탄력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걸 떠나서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금 보시면 아시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눈으로 지금 우리 갱커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하니까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까지는 적자인데 내년에부터 턴아라운드가 되니까 내년 뭐 내후년을 좀 보시면서 가자라는 네. 말씀드리겠고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연락 따로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매수가는 15,400원 잡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25,000원에서 30,0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14,6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네. 드립니다. 저희가 더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여기까지 예.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듣도록 하고요. 일단 예. 목표가는 25,000원에서 30,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까지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